함께 여행을 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커플.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며 마음에 들어하던 한적한 숲속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둘만을 위한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가족 구성원은 도시 출신 남심, 자유분방한 여심,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요.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 아기 침실 추가, 채광이 잘 들어오는 유리지붕 추가, 그리고 책이 가득한 서재가 필요한데 지하실이나 별채처럼 독립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미니 텃밭이나 캠핑을 할 수 있는 아늑한 야외 공간도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숲과 잘 어울리는 나무 냄새 나는 집 스타일로 꾸미고 싶고, 차분한 우드통과 많은 식물들로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외관의 A프레임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자유고요. 보유 중인 팩을 보면 확장팩은 다 있고, 게임팩은 늑대인간 결혼이야기 팩만 미보유 중이시고, 아이템팩은 뜨개질, 미니멀, 빨래, 토들러, 피트니스, 볼링, 빈티지, 로맨틱 가든, 영화 보는 날, 우싹우싹 팩을 가지고 계십니다. 키트는 화려한 사막, 블루밍룸 두 개만 갖고 있고요. 원하는 부지는 카퍼데일의 흔들바위 공원입니다. 자, 집 구경을 하러 카퍼데일로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한적한 숲속 마을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되게 많이 심어가지고 숲속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주셨거든요. 부지 선정도 너무 좋아. 되게 한적해 보이죠? 주변에 뭐 다른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집이 A자 모양이잖아요. 룸메님이 요거를 최대한 살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차고가 있어. 차가 두 대신가 봐. 그럼 두 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될까? 이게 현관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집이 꽤 넓고. 이쪽은 이렇게 따스한 분위기의 거실. 예쁘다. 이렇게 여기 밑에 쟁반도 있고, 이제 먹다만 빵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숲속에 있던 벌레 친구들이 와서 와구와구 배불리 먹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연에는 적혀있지 않는데 반려동물 밥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대로 놔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방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숲속 풍경을 볼 수 있게 창도 예쁘게 달아주셨고, 룸메님이 좋아한다고 하셨던 브라운 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느낌이 확 들어. 너무 예쁘다. 여기 주방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쪽은 욕실이 진짜 넓습니다. 욕조 뷰 좀 봐. 되게 시원해. 휴양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욕실이 되게 넓다. 아, 변기방이 이렇게 따로 있구나. 아니, 화장실 사이즈 좀 봐. 거의 집만한데? 1층은 욕실 말고는 따로 방은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를 책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셨는데 책을 싸다 마셨다고 했거든?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거. 여기 보이시죠? 이런 책을 사타가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어느 한쪽에는 책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거는 서재로 만들어드리면 되겠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뭔가 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뚫린 곳에, 욕조가 있네? 여기 침실인데? 부부 침실이라 그런가요? 여기 이렇게 욕조가 아주 멋들어지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 이런 낭만. 낭만적인 가구 배치.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아니라 엄청난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고. 아, 이게 효린의 민박처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다.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2층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따습게 모던한 느낌도 있죠. 앞에 장작들 다 쌓아주셨고, 여기가 겨울의 분위기가 진짜 예쁘대요. 룸메님은 이 나무를 좀 정리를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숲속 느낌을 원하셨던 것만큼 아주 피톤치드에 아주 파묻혀서 살수 있게 나무를 진짜 많이 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지가 여기가 50에 40, 꽤큰 편이기 때문에 숲속 길 같은 느낌도 좀 내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될게 뭐냐면 서재랑 아이방. 그래서 1층에 지금 이 거실 쪽에 이쪽에다가 서재를 만들어주고, 2층에 이 방들을 좀 쪼개가지고 아이방까지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에다가 채광을 낼 수 있게 투명 지붕도 달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뭘 할 거냐면은 나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나무는 제가 다시 심어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 시야에 방해가 돼서 나무를 지울 건데 나무 종류를 무지하게 다양하게 거의 모든 종류를 다 꺼내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본 건물이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얘를 좀 더 뒤로. 이 차고보다 뒤쪽으로. 왜냐면 여기 뒤에를 나무로만 채우기엔 조금 아까워서 약간 뒤쪽으로 해주고 이 차고는 오히려 좀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넓혀줘도 될 것 같아. 집이 A프레임 구조를 살리기에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 넓어질 것 같긴 하지만 여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 이 네모를 조금씩만 줄여볼게요. 줄인다고 놀라지 마세요. 아마 엄청나게 나중에 넓어질 것 같으니까. 2층에도 욕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두 칸. 엄청나죠? 이 지붕도 제가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싹 없애줄게요. 지붕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뾰족하게. 다음에 Alt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옆에를 한 칸을 줄여볼까? 어떻게 되나? 이 모양이 더 괜찮... 아, 이렇게 하려면 얘가 더 높아야 돼. 근데 결국에는... 아니야, 근데 한 칸짜리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이게 높긴 하지만 얘가 아래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 거의 이거는... 이게 낭떠러지 뭐죠? 난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 원래 이렇게까지 A인가? 뭐 A 모양이 이게 더 예쁜 A이긴 하잖아. 두 칸으로 할까? 아, 안 되겠다 이거. 아, 두 칸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너무 뾰족하다. 까물었죠 또? 자, 이거 이게 안정적이네요. 또 지금 다시 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아, 데크를 깔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붕을 놔야 되니까. 이따가 이만큼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좁힐 리가 없죠. 오, 좋아, 좋아. 모양이 아주 삼각김밥 딱이야. 원래 공사 전에 집이랑 지금 이거랑의 차이는 뭐냐면 룸메님은 이렇게 2층에서 지붕을 쌓고 이 끝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도 좋거든요. 근데 저는 옆으로 더 늘려줄 거라서 지붕을 아래까지 채우고 이 옆을 뚫어줄 거예요. 여기 그러면 창문도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이쪽 이런 데다가 베란다 같은 공간 만들어줘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공간. 난 이런 게 좋아. 요쪽으로 방을 만들어 볼게요. 무지하게 넓죠? 그리고 2층도 여기를 뭐 테라스로 쓰던가 여기도 방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크네요. 집 한 채 크기 뚝딱. 아이 이걸 이제 깎아 나가면 되죠. 여기서 줄였잖아. 두 칸인가 세 칸 줄였잖아. 그럼 여기는 이 정도는 늘어놔야지. 그 다음에 요 집 자체도 조금 높아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뚫린 걸 여기다가 놔. 그 다음에 얘는 바닥부터 이어지는 거. 이런 느낌. 집이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해야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걸 그대로 놔야 되겠지? 이 네모가 작아지면 이 집이 더 커 보일 것 같으니까. 와 이런 거 이거 어때요? 어 나 이렇게 할까? 아 근데 내가 하면 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이 집은 되게 조그만 집이잖아. 잠깐만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이거 하면 어때? 할래.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 반대쪽에 방금 핀터레스트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다가 뭔가 막대기 같은 걸로 기둥을 세워주는 거지. 너무 커요? 그럼 한 칸 줄일게요. 됐죠? 한 칸 줄이면 됐죠? 아 그러면은 요거를 빼자 그럼. 요거 빼자. 그럼 요렇게 하면 되죠. 멀리서 보면 별로 안 커. 괜찮아. 나 결정했어. 2층을 서재로 하는 거야. 2층을 서재로 해서 여기는 좀 구조가 약간 더 줄어들어도 되니까 여기를 아이방이랑 부부 침실을 이쪽으로 빼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작업해야 될 때는 위로 올라가.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건 A자 모양 앞에를 겉면을 통창으로 해보자.
우리의 도전이에요. 이게 잘 돼야지 우리 오늘 건축이 성공적인 거야. 이 벽지는 그대로 쓰고 싶어요.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 벽지여가지고 에코팩에 리사이클, 업사이클 벽지.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아니면은 그 그로잉 투게더팩의 뾰족한 창문 있잖아. 그거 맞지 않을까? 아, 근데 문제는 이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 쳐. 여기 위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그럼 얘는 은근슬쩍 겨울팩 창문으로 하면 어때요? 잘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요 튀어나오는 것만 좀 막으면 좋은데. 근데 요런 부분도 이렇게 좀 막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 두께의 분수대석 판을 쓰고,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집 구조 바꾸면 안 돼.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야 해. 아니, 그런, 그 저주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엎어버려. 아, 나 절대 안 엎어. 강할 거야. 그쵸, 목장팩 창문이 더 예쁘죠? 아, 이렇다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너무 예쁘다, 이 창문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위에 거는 그냥 진짜 포기를 할까? 귀여운데? 이게, 이 삼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은근히 귀여운데? 우리 이쪽으로 현관문 해주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통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문을 달아볼까? 요런 거? 산장문에 어울리는 거? 이것도 예쁘다. 오! 이거 되게 견고해 보인다. 그리고 요거 해줄래. 요 지붕, 요런 거 어떻게 안 보이게요? 그냥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거, 이 정도 보이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걸로. 어? 옆으로 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말 잠깐 이해해 볼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건 이게 없어지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으로 줄이면? 1층처럼 옆으로 줄이면? 뭘? 뭐를 1층처럼 옆으로 줄이면? 2층 지붕이 두 칸이라고? 아! 아, 이거! 아! 알았어. 오! 굿굿. 룸메 굿굿. 어떻게 알아들었냐? 진짜 나 대박이다. 이 책장들을 위로 좀 옮기자. 여기 필요 없어. 요 책들도 제가 다시 그러면은 쭉 수납을 해드릴게요. 짐이 별로 없으신데 책은 되게 많아. 소파도 제가 새 걸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와, 집이 한 채가 더 여기 있네? 이 욕실이 저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어우, 시원해. 봐봐. 얼마나 깔끔해. 이제 여기 방을 나누기가 좋겠죠? 복도처럼 해줄까? 전 복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 사이가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채워드릴게요. 부부 침실은 이렇게 넓게 하고, 요만큼 테라스로. 이제 이쪽을 다 거실로 쓸수 있어. 이거거든. 투명 천장은 어디로 할지 정해보는 건 어때요? 너무 무섭네요. 너무 생각도 못했던 투명 천장이 갑자기 좀 무서운 세팅을 봐버렸다. 투명 천장 맞다. 투명 천장은 어디든지 할수 있어요. 이런데 여기다가 달아야 되겠다. 아, 오케이. 그거지, 이거지. 이거죠. 요 느낌이잖아.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투명 지붕을 달아볼게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 다 있으면 안 이쁘단 말이죠. 이쪽에다가만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지붕을 다시 달아야 된다는 사실. 나 큰일 났다. 너 여기 제발. 반 쪼개질 거지? 반 쪼개져야 돼, 너. 망했다. 안 돼. 반 쪼개져야 돼. 너몇 칸이야? 왜 다섯 칸이야? 이 여섯 칸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해보자. 중간을 뚫어, 그냥. 그 다음에 막아봐. 해봐, 해봐. 자, 여기에서 가운데를 조금만 낮출게요. 유리가 있는 곳은. 그런 다음에 여기는 유리 지붕을 해주고. 저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뚫려버리니까 여기를 한쪽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절반 지붕을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이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어떻게 잘 하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길이를 늘리라고요? 이걸 높이라는 거 아니야? 됐어 됐어. 뭐야, 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루메님들이 내 멱살 잡고 루메님들이 내 멱살 잡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 나를. 너무 크니까 지붕이? 뭐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후훗.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유리 덮은에도 조만만 늘려서 안에 벽 안 생기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 벽을요? 근데 전이 벽을 생기게 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아, 아래에서 보면 답답할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아, 그걸 해볼게요. 그건 되게 쉬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혼란네. 오늘은 룸메 말 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룸메 말 듣는 날인가 봐. 저게 혼란네. 아, 이렇게 시원한데. 계단으로 이제 올라왔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 서재로 쓴다? 너무 넓은데?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어때요? 화장실을 2층에다가? 왜냐면 여기를 다른 사람의 방으로 써도 되잖아. 침대만 놓으면 그 사람의 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욕실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쪽, 이쪽. 여기는 집이 없잖아요. 통창을 이쪽으로 뚫어줘. 아까 이런 욕조 앞에 창문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여기 화장실을 하고 여기다 욕조를 놓는 거야. 여기 있네, 욕조. 이렇게. 그리고 룸메님, 잠깐만, 룸메님 서재 키트 있어? 사막 키트랑 블루밍 룸 키트 있으시네. 아, 그래서 이렇게 책을 쌓으시려고 했구나. 지금쯤이면 서재 키트가 있으시지 않을까? 아니, 이게 되게 오래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힌트를 주면 좋겠는데. 아, 없다고 하고, 없다 치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없다 치고. 강매라라. 아니에요, 강매 아니에요. 룸메님 오해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아니야. 아,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해. 왜 그래요, 왜. 룸메님한테 왜 그래요. 아, 내가 책장을 짜주면 되지. 책장을 짜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붙박이 스타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욕실 문 달아주려고. 이런 것도 좀 이쁠 것 같은데. 산장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까지 책으로 채우는 거야, 이렇게. 나 이런 특이한 구조는 처음인데, 여기도 책으로, 여기도 책으로 채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형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놔주고, 이쪽에다가 침대를 하나 이런 식으로 놔줘도 좋을 것 같아요. 침대나 아니면은 컴퓨터 책상. 여기는 그냥 아늑하게 작업하던가.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해줘도 예쁘지 않을까? 좀 필요 없는 짐은 좀 지워볼게요. 어머. 아니, 룸메님, 이렇게. 아니,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모른 척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들었을라나? 아, 이거는 잘 여기다가, 밑에다가 좀 놓을게요. 어떡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서재 공간, 욕실, 주방. 오, 좋아. 이제 구조는 다 나왔어요. 이제 조금 외관을 손을 봅시다. 여기를 뚫어서 위에 나가게 해줄까? 여기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쪽을 뚫어. 요만큼. 아주 지붕이 지금 뭐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원래 A프레임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좀 조그맣게 문을 내줄게요. 아, 사막팩, 사막키트가 있으시댔지? 그래, 사막키트 있으니까. 폴딩도어 하려면 통창 하나 놔주면 돼. 기본 게임 통창이랑 이거 세트잖아요. 이거. 요렇게. 갈색으로. 어우. 이거 보물이야. 이 폴딩도어 보물. 아, 근데 목장팩에 있는 이 울타리는 많이 썼지만 요거는 많이 안 써봤거든요? 견고한 목장 울타리? 이걸 한번 써볼까요? 이 집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외관의 이 색칠을 좀 다시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 업사이클 벽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걸로 삼각형은 채웠잖아요. 근데 요런 데는 좀 다른 색으로 칠해도 좋을 것 같아. 아, 목장팩 나무들 예쁜 거 많잖아. 세로로 돼 있는 거. 헉, 너무 예뻐. 아니면은 요 두꺼운 거? 이런 통나무? 이거 너무 예쁜데? 산장 느낌 확 나요. 색깔을 좀 비슷하게. 야, 이거 되게 입체감 있다.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다 통나무로 해줄게요. 기둥으로 이렇게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딱 두께가 딱이야. 두 개를 잘 이어볼게요. 색깔도 어두운 걸로 바꾸고, 튼튼하게 지지를 해주는 거지. 밀어넣으면 되겠다, 이제. 아, 근데 여기 딱안 맞네. 아, 서포트 빔으로 세우자고요? 그러자, 그러자. 그러면 되겠네. 야, 이거다. 좋아, 좋아. 오,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지붕 색깔도 바꿀게요. 지붕 색깔 원래 좀 까만색이었거든요? 이 거친 지붕으로 바꿀까? 어두운 까만. 오! 아니, 너무, 너무 안정감이 생겨. 그냥 절반 벽으로 할게요. 여기는 지붕을 놓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무늬만 절반 벽이네. 여기 절반 벽들이 다 이름이 있었네? 얘는 무늬만 절반 벽이래. 얘 이름 진짜 웃기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절반 벽. 아주 거대한 절반 벽. 아주아주 아주 높은 절반 벽. 얘 이름 진짜 웃겨. 거의 거의 높은 절반 벽이래. 그럼 나는 무늬만 절반 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토대. 토대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나 있어요. 저는 이 벌집 피자 토대 좋아하거든요. 돌로 해볼까? 집 안쪽에는 까만 돌. 돌로 할지 아니면은 그 벌집 피자로 할지. 지금 돌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색깔은 벌집 피자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하다. 벌집 피자. 그래요? 그러면은 둘다 할래. 이두 개가 같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래도 현관문이 너무 옆쪽인데. 그러면 이 계단을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데크를 이쪽으로 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게. 아, 은근슬쩍 또 낮은 울타리. 또 이게 또 산장 느낌을 내려면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나무 데크. 이거 걸고. 오우. 정글팩, 오랜만에 정글팩 할까요? 어떻게, 여기가 조금 뭔가 부족해. 여기 미니 A프레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 어때? 근데 여기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진짜 A프레임 구조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살려줄 줄 몰랐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일자면 어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방이 한칸 넓어질 필요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긴 집 같지가 않다. 너무, 너무 커졌다, 집이. 3인 가족 아니고 미래 대가족까지 생각해서 건축해주시는 거죠? 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 여기에 투명 창문? 아, 좋지. 여기도 폴딩 도어 놓을까? 와, 너무 예쁘다. 좀 침실이 너무나도 개방적이긴 한데, 뭐 겨울에 닫아주면 되죠, 그죠? 이 방문은 뭘로 할까? 아까 화장실 문으로 썼던 거, 이 문으로 좀 통일시켜 줄까요? 여기는 이런 특색 있게. 요 나무색이 아주 예쁘네. 아가방 문은 이쪽에다가. 화장실 문도 요걸로. 두꺼운 지붕 스타일을 요걸로 좀 맞춰주려고요. 안 그래도 자꾸 거슬려갖고, 이런 애들을
날씬이로 바꿔줄래. 두꺼운 애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투박스러워. 요 위에 요것만 안쪽으로 들어간 애로. 이렇게. 됐죠? 아주 깔끔하죠? 두 개 놔야 되겠다, 창문을. 얘처럼 이렇게 끝에 여기가 맞닿는 게 여기만의 포인트야. 목장팩 창문 저 거친 느낌이 또 있나? 목장팩을 좀 볼게요. 얘는 너무 깨끗하지?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투박한 느낌? 요거 요거? 색깔은 까만 걸로.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잖아요? 욕실에도 이런 네모 창문. 조그만한 창문. 요걸로 할게요. 애기 방에 창문이 아예 없냐고요? 아, 여기가 애기 방이었지, 참.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엄마가 다 감시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건 안 돼. 요거, 요만한 창문이면 어때요? 이것도 괜찮지. 아, 그러면 얘는 그 대신 이거 달아줄게. 이제 출구창. 나갈 수 있도록. 어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몰래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재밌잖아.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래도 한 칸밖에 없는 건 조금. 그럼 이걸 두 개. 그럼 됐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새벽 탈출용 창문을. 아니 뭐 아직 저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했죠. 여기 대가족이 살 집으로 제가 만들고 있잖아요. 너무 먼 미래를 내가 보는 거지. 지금 이 룸메님이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을 했는데 저는 벽으로 구분하고 싶어요. 펜드럴 같은 걸 아예 놔버리고 여기가 현관문이니까 이렇게 세탁기를 요 안쪽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거실이 워낙에 넓었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어? 요거? 가정집 느낌을 이걸로 한번 줘봐?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스팬드롤은 또 다른 데다가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산장 같기만 했는데 요걸로 하니까 좀 집 느낌 확 나는데? 굴뚝! 굴뚝 놔야 돼. 굴뚝은 정면에서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딱 붙여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 코티지 팩의 이 굴뚝이랑 멍냥팩 굴뚝 이거. 얘네들이 좀 커가지고 쏙쏙 넣기가 좋아. 어? 여기에서는 이거 써볼까? 왜냐면 토대랑 좀 세트 느낌이 있어요. 오 요거 괜찮은데? 우와 여기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도 좋다. 두 배로? 바닥에다 붙일 수 있잖아 그러면. 우와 진짜 크다. 이게 연기가 잘 나올까?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 산타도 들어오겠다고? 아까 동그란 굴뚝도 예쁠 것 같다 했는데 이런 것도 이런 환기구도 좋고 이런 것도 귀엽고. 어?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쁘지 않아요? 이 색깔은 안 써본 것 같아. 이런 거는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 욕실이기 때문에 욕실 위에 작게 하나? 너무 떠있네. 이렇게 하나 놔주고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 놓자. 엄마 아빠 방에 또 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룸메님 이렇게까지 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자, 차고를 어떻게 할까? 차가 두 대가 있으신데 차를 요렇게 주차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차 여기까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요렇게 넣으면 되잖아. 근데 차고에다가 뭔가 기능을 더 놔주면 되죠. 목공 작업대 같은 거 놔주면 좋지 않을까요? 아 여기 이거 있네. 이거 가정용 발전기. 이거 아 차고 벽화네? 아 좀 그린 이 자국이 있구나. 차고 벽화 이렇게 두 개 놔줘도 얼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충분히 들어가지. 이건 나도 주차하겠다. 아 여기를 어린이 아지트를 하자고요? 그럼 그거 어때? 어린이 과학 실험 때? 그런 거 여기다 하나 놔줘도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토니 스타크 그런 느낌으로? 아직 태어나지. 아 근데 이때쯤이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 안에도 이 차고 벽화가 있었구나. 어 눈썰매 진짜 무슨 일이야. 나 몰랐어. 어 이렇게 있었어요?
놀이 공간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를 그러면 울타리를 쳐줄게요. 그러면은 게트워크는 있으신 거잖아. 게트워크로 갑니다. 여기는 그 메인 놀이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또 우리 아지트 감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문을 이쪽으로 빼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꼭 이 계단이 두 칸은 보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뭔가 차고인데 너무 집벽지랑 똑같은 것 같아. 물론 이게 예쁘긴 하지만 여기는 딱 창고다, 차고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이런 건 너무 낡았잖아. 좀 되게 가기 싫게 생겼는데? 그럼 차라리 진짜 통나무로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까만 통나무. 집에 붙어있는 통나무는 좀 밝은 색인데 요거는 어두운 색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창고 느낌 나죠? 그리고 요거는 좀 타이트하게 줄여서 여기다 차라리 어닝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 요런 거? 차고 문이 아쉽다고요? 차고 문을 하나를 열자고요? 있기는 있어요. 바투팩. 바투팩의 디버그 중에 문이 있어. 아 근데 이거 높은 벽에서만 되네. 잠깐 올렸다가 꺼내고 다시 낮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열린 것처럼 할 수 있겠다. 높이 낮추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이거 열어야 되겠는데? 이 안에 보이는 게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셔터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1.2. 얘는 이제 어차피 못 써.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빼줄게요. 셔터 보이게. 이게 더 잘 보이는 게 좋아. 좀 더 티나게. 뽐내야 되니까. 이게 드르륵 이렇게 올라간 거야. 드르륵. 이게 거슬리면 위에서 내려도 되기는 하는데 거슬려. 금방 합니다. 짠. 이제 안 거슬리지. 단이 좀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조명에도 이거 이런 형광등 이렇게.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토니 스타크를 꿈꾸며 부모님이 놔주셨을 수도 있죠. 과학 실험 세트 이런 거 은근 잘 어울리잖아요. 겨울팩에 있는 거. 오 이거 파란색 상판이 좀 느낌 나는데요? 근데 러그를 하나 깔아주고 싶기는 해. 아무래도 아이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러그. 아이를 위한다 해놓고 바로 신문지 꺼내죠? 아 이거?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화사하고 부모님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 썼던 의자는 어떨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진짜? 폭스버리 공대 출신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의자가 있어. 어린이용 자전거. 와 너무 귀여워. 여기다 하나 놔. 오 너무 귀엽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약간 어수선해 여기. 뭐 창고가 그렇지 뭐. 아 벽지 색깔 때문에 내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벽지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 벽지도 바깥이랑 똑같은 걸로 할까? 어 됐어 됐어.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딱 강조되는 느낌. 느낌 괜찮은데요? 이제 집 인테리어를 시작할 건데 주방을 먼저 할까요? 거의 주방은 근데 기존 아이템들이 있고 완성이 이미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쁘게 꾸며봅시다. 창문을 두 개 이렇게. 아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안 이쁘네. 아 그래서 창문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구나. 좀 아쉬운데. 여기 뭔가 창문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붕을 여기를 좀 뚫어볼까? 여기를? 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위를. 그럼 좀 더 환하긴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여기가 좀 뚫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어? 예쁜데요 이거? 한 칸만 하면 어때? 여기를 통창으로. 겨울팩에 이런 창문. 오! 사이즈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물을 넣어놓는 거지. 그럼 예쁠 것 같다. 그러면 이 카운터는 그대로 쓸까요? 이 색감이 너무 예쁜데? 카운터는 그대로 쓰자. 가구를 좀 활용을, 기존 걸 활용을 많이 하자. 여길 막기가 좀 싫지만
이렇게 벽으로 다 붙이고. 아, 또 그런 걸 하고 싶어. 상판이 진짜 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예전에 한 적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판은 시작됐다, 약간. 대리석 상판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자글자글하는 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 그냥 제발 평범한 거 하자. 왜 또 이러고 있어. 아니면 이거? 어? 이건 어때요? 이거 그거야. 그... 미완성 벽간판. 근데 이게 이런 질감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살짝 빛이 나요. 빛이 나는 식탁 어떤데? 은은한 분위기 연출을 내 허벅지 위에서 하는 거야. 식탁 위가 아니고. 음식은 이제 조명이 없어요, 여기는. 이쁘다. 그래, 내가 원했던 느낌은 근데 약간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자연의 재료 같은 마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심즈가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어, 스마트 식탁 같아요? 좋은데요? 아니, 이쁘지 않아요? 빛나는 거? 내가 꼭 여기다가 뭘 넣은 것 같고. 오, 이거 원래 여기 있던 테이블인데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바닥은 어떤 타일이나 이런. 하지만, 어? 사막 키트를 좀 활용해볼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이 바닥이 이 식탁이랑 이 상판이랑 좀 비슷한 결이야. 와, 이 색깔 어때요? 이거 마법팩 벽돌인데 색깔 되게 오묘하다. 기본 스와치가 좀 투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붉은, 좀 밝은색 벽돌이 많이 섞여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그림이 있어요. 그 우리가 겨울 느낌으로 꾸미고 있잖아요. 요런 그림? 응? 아니, 여기 강아지 키우는 집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걸로 할까, 진짜? 좀 귀여운데 요거 다른 데다가 쓰고? 주방 조명인데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맛이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코티지 팩에 있는 이런 조명도 좋고. 다른 걸로 해도 돼. 이런 거 아니면 자꾸 내가 산장이라 그래서 시골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 모던이에요. 모던 이거. 모던 맞아? 뭐 모던하지 뭐. 네모나잖아. 이거 네모나니까 이거 모던. 이거 괜찮죠? 그래서 하나 줄여. 그러면은 이거 식탁 위로 떨어뜨리자. 식탁 위로 떨어뜨리고 요 벽 조명은 없애자. 대신에 이쪽에다가 벽 조명 이런 거 귀여운 거 달아주면 되잖아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주셨었어, 원래도. 그래서 요런 데다가 선반을... 어? 아니면 그거 할까? 그 셰프... 팩이 없으시구나. 아,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꼭 내가 꼭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 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이템 그 뭔지 알죠? 그 셰프 팩에 있는 선반을 써볼까 했는데 아, 내가 해주면 돼. 그 하이스쿨 팩으로 해주면 돼. 지금 해. 수습해. 그 셰프팩 필요 없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그 하이스쿨팩 조명 달면은 그게 똑같아요. 아니야. 루면님 사지 마세요, 절대. 저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똑같이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봐봐, 이게 더 예쁘지. 제가 언제 루면님 안 사셨어요? 아직도 이랬냐고요? 사지 말라고요. 봐봐. 이게 훨 예쁘지? 갈색으로 바꾸고. 조명이 지금 너무 허옇잖아요. 이거를 색깔을 살짝 노랗게 한 다음에 어 됐다. 냄비를 이 안에다가 보관하고 싶어. 여기 아래에다가. 뭐야, 벌써 예뻐. 내가 뭘 상상하는 거지? 하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예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근자감. 하지만 근거가 없진 않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직도 몰라요? 제가 뭘 말하는지? 저를 아직도 몰라요? 야, 이런 거. 근데 나는 여기 상판을 이렇게 쭉 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상판을 다 바꿔버리자고요? 자기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상판을 다 바꾸자니 그게 무슨 얘기야. 차라리 빌트인으로 아예 위에서부터 한 줄을 싹 만들어버리는 거 어때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뭘
뭐가 빌트인인데 지금 이만 하면 됐잖아.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잠깐만, 그럼 이걸로 상판을 다 하자고? 아니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 지금. 이것도 여기 또 홀리해지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은. 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이즈만 맞추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색깔 이렇게 짙은 걸로 할까? 그럼 밑에랑 이어지잖아. 아 좋습니다. 싱크대 옆까지 기역자? 그건 돼. 좋아.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게 세면대로 구분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 뭐 넣고 싶은데? 여기다 뭐 넣을까? 호박? 호박. 호박이랑 버섯 같은 거. 여기다가 뭔가 스튜 같은 걸 하려고 한 거야. 직접 키운 거라 무지 작아요. 야, 이거는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씻으려고 잠깐 넣어놓는 느낌? 아. 어, 근데 밀가루가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 없기 좋지만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이 설거지 뷰의 지붕 속을 꾸며볼게요. 여기를 풀 같은 거? 식물로? 집사방해요. 아, 룸메님 어떻게 여기 이런 데다가 집사방을 해요? 심권 보호를 해주자고요. 내가 그랬으면서. 내가 그랬으면서. 갈 때요? 나 지금 생각났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갈대밭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쁜데요 이거? 어, 가을 겨울 분위기 지금 시즌에 맞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요 푸릇푸릇한 거 포기하고 옥장팩에 있는 풀이 이쁘더라고요 이런 거. 네 솔직히 이 갈대의 아이디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라는 천재다. 제가 이거를 얘기했었나? 아니요 이거 저 채팅에서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까 갈대 뭐 얘기하셔가지고 겸손까지? 겸손까지라는 댓글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말인데요. 진짜 완전 가을이야.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잔디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야겠지? 잔디가 아니라 어? 흙도 있는데요? 흙도 있고. 아 모래보단 흙이 낫겠다. 요 밝은 흙 이걸로 됐다. 오 미니 갈대밭. 오, 괜찮은데요? 귀여운데요? 딱 탕수육같이 생겨가지고 식욕도 돋구고 완벽한 주방이 됐습니다. 이제 거실 꾸며볼게요. 거실은 저번에 자리만 대충 잡았었거든요. 이쪽에다가 이제 난로, 이쪽에다가 TV 이런 식으로 놓을 건데, 왜냐면 여기다 트리를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랑 잘 어울리는 좀 특이하죠 순서가? 트리랑 잘 어울리는 소파를 놔주고 싶은데 지금 이 두 소파가 평소에는 쿠션에 이런 장식이 있어서 잘 안 쓰는데 트리 옆에 있으면 좀 조화가 괜찮을 것 같아요. 트리 옆에 두면 어떤 게 더 예쁠지. 봐봐 둘 다 예쁘잖아. 근데 이게 이쁘다. 얘 좀 차가운 느낌이 든다. 트리를 여기다가 두고 이건 어때요? 여기 이 집에는 요 조명을 좀 많이 놓자. 잠깐만 여기 러그 호랑이 가죽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모던 산장 잊지 말자 해놓고서 지금 또 이런 거 꺼내고 있죠? 안 돼 안 돼. 모던 해야 돼. 모던. 아 모던한 거. 이런 건 괜찮잖아. 오 이거 이쁘다. 이거 뭐야? 집사팩?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랑 벽지 색깔 칠해줄 건데 다시 가로 판자 이거 이쁘다.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 모던 도망갔다고요? 아, 아닌데 있을 텐데.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모던은 조명으로 줘야 되겠는데요? 진짜 모던한 거 놓고 그게 모던이라고 우겨야 되겠다. 우긴데 갑자기 이런 거. 진짜 안 어울려. 요런 분위기는 좀 어울리는데. 그런 투게더 많이 쓰네요. 아이 뭐 드림하우스만 모던인가. 이게 다 모던이지. 은은한 이런 거.
야, 그런 두개도 없으면 큰일 난다, 이 집은. 요거 은은하게 한번 달아볼게요. 아니야, 저는 이것도 모던이라고 생각해요. 막 우겨버려. 알았어, 알았어. 나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이 벽난로가 문제였어. 얘가 지금 분위기를 완전 망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놓으면 모던이잖아. 봐봐, 봐봐. 이렇게 놓으면 모던인데. 저 벽난로 때문에 그래. 이만큼이나 버려야 되는 게 맞아? 어, 근데 이게 훨씬 나. 아, TV장이 문제였나 보다. 여기를 나무 말고 좀 칠로 할까? 일부를? 약간 모던한 느낌을 주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찬 느낌 드는 거 말고. 아니, 피트니스 팩 있으시더라고. 저거 지금 이 베이지 느낌 섞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강아지가 난로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있을 데가 없어. 아니면 이걸 막 러그처럼. 어? 이걸 숨기면 안 되나? 강아지 여기 위에 놓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작게 숨길래. 너무 조그만가? 개껌 부스럭이네. 또 모던한데 꾸밀 때 또 요만한 조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 여기에 오디오를 놓자고 하신 거죠? 목장팩 오디오. 헉, 이거 너무 예쁜데? 포인트 되지 않아요, 완전? 그런 액자 같은 거 두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 귀엽다. 욕실을 꾸며야 되는데 욕실이 지금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됐어요. 이거 제가 이거 외관 디자인 하느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김에 이런 데를 변기 방으로 쓰면 어때요? 이런 거 비치는 유리문 이런 것도 괜찮다. 대신에 여기는 좀 환기돼야 되니까 높은 절반벽으로 하면 어때? 구분만 그냥 돼 있는 걸로. 아니면 어두운 걸로 바꿀까? 그것도 괜찮죠? 완전 까만 것도 있네? 이걸로 할까? 일단 전 여기에다가 욕조를 둬야겠어요. 지금 여기 딱이야, 욕조 두기가. 그리고 여기 샤워기 이걸 없애고 세수는 여기서 하자. 아, 원래 이거 겨울팩 카운터를 쓰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데도 뭐 화분 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거울. 거울 넓은 거. 여기에 난로 두는 것도 되게 느낌 있는데요? 오, 난로. 목욕할 때 되게 따스할 것 같아. 여기 이런 거 있잖아. 뜨거운 철제 벽난로. 이게 여기 있으면 어때? 여기에다가. 그리고 창문을 조금만 낮춰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하나 빼자. 빼고 식물 넣고. 되게 특이해. 여기를 한 단 낮춰갖고 욕조를 안으로 넣어볼게요. 어머,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여기를 벽으로? 아, 저번에 제가 그 어닝 썼었잖아요. 그 어닝으로 그럼 여기를 좀 구분을 해볼게요. 까만색 있나요? 어, 까만색 있다. 까만 걸로 하고 까만 걸로 통일을 시켜버립시다. 바닥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바닥? 어? 변기방에 끼돌이? 잠깐만, 이거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룸메님이 얘기한 거라서 놔야 되는데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 요청에 들어와 버렸어. 이제 이끼를 밟고 볼일을 보시겠다. 그런 건가요? 좀 더 피톤치드가 부족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건 괜찮지, 요거 요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놓으면 예쁘지. 분위기가 너무 좋죠? 마음에 드시나요? 이제 만족하시나요? 벽장식이 마땅한 게 없네. 성분의 와인과 와인잔. 아, 그럼 여기다가 와인잔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여기에다가 와인잔을 놓는 건 어때? 이거를 대각선으로 해서 조그맣게. 이걸 아마 줄여야 될 거야. 아, 그럼 여기에서 아예 만들어서 가자. 실제로 반신욕하면서 와인이요? 아우, 아니요? 그 반신욕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될걸요? 아니, 심들은 괜찮은데 인간은 안 될걸? 반신욕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근데 그 육실 키트가 없으셔서 베스 솔트 말고 그냥 솔트를 넣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냥 솔트 괜찮아요? 아, 저선반 말고 좀 더 짧은 거 없나?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오, 됐어, 됐어. 여기다가 뭐 올려놓을 수 있겠는데? 아, 소금 후추장. 까만 걸로 바꿔서. 되게 위험하게 생겼는데? 아, 와인잔이 여기 있는 건 좀 그렇다. 에코팩 양초 놔드릴까? 이런 것 좀 근데 바디솔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거? 허브 콤부차. 좀 솔트 같지 않아? 이파리도 있고, 욕조 주변을 이렇게 꾸몄는데, 이거는 이제 초를 켜주셔야 돼. 점화하기. 점화하기.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켜놓으면 달아서 꺼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근데 치트로 리필을 할 수는 있어. 이렇게 욕실을 꾸며봤고요. 이제 부부침실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부부침실로 할 거고 여기를 뭐 자녀방으로 할 거거든요. 뭘부터 해야 될까 고민이었는데 마침 굴뚝이 타고 있어. 그래서 난로를 배치를 하고 침대도 놓고 할게요. 거실에 놨던 게 이건데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할까? 날씬한 거? 이 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날씬하다는 표현이 웃겨요? 다른 애들은 통통? 아, 이건 통통하진 않은데 좀... 어?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방에다가 이렇게 장작 두고 태우면 좋을 것 같아. 그 이 나무 타는 냄새가 날 것 같아. 그래서 폴딩도어 앞쪽에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요 침대 주변에다가 카운터 상부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트 벽을 쳐서 전부 둘러주면 돼요. 이런 못생긴 애들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일단 얘부터. 못생겨서 순간 찔렸다고요? 완전 제작 침대야. 다시 카운터를 침대만큼 낮춰주면 됩니다. 요만큼. 지금 다리가 보이기 직전까지만. 아이고, 됐다. 그럼 이제 요런 데다가 조명 놓으면 되겠죠? 조명이랑 책이랑 이런 거. 요거 하지 뭐. 여기다가 이제 북엔드 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놓은 걸로. 북엔드로 쓸만한 그러면은 다육이 화분을 놔주면 어떨까? 아니면 이거 요런 걸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귀여워. 책 조금만 크게 하고. 강아지가 어떤 허스키라고 했나요? 아까 좀 대형견이라 했죠? 요거. 아, 귀여워. 이거? 아, 이렇게 그럼 해야 되겠다. 이거 겨울팩이잖아. 제가 룸메님의 아이디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팩을 쌓아가지고 행거처럼 만드는 건 쉬워.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 맞다, 맞다. 이걸 이렇게 올려갖고 뒤집으셨지? 어, 근데 여기에 옷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작은데? 옷을 그때 근데 제 기억에도 되게 줄였었던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줄이면 되겠네. 크기를 한 0.8을... 요 정도만 줄여도 돼. 색깔은... 짙은 갈색? 이렇게 진한 거 있다. 진한 걸로 해야죠. 또 티가 좀 안 나죠? 이거를 두 개를 할까? 두 개를 해서 한쪽에는 뭐 책장처럼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욕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이 선은 그림자인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룸메님은 어떻게 하셨지? 한번 배치를 해볼까? 룸메님은 그림자가 왜 없지? 여기서 뒤집으셨는데 분명히. 아, 요거랑 요게 지금 너무 붙어있나? 그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빼면 여기에 따라오는 거야, 이 그림자가. 그림자 있는 게 분위기 있다고요? 그거는 좀 그냥 너무 저를 위로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있는 게 분위기 있다니. 이렇게 새로운 룸의 시선으로 뭔가 해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봐봐, 여기도 있어, 그림자는.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긴 그림자가 없지? 여긴 있는데, 그림자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를 줄였더니 그림자가 없어졌어. 사이즈를 줄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얘네를 그럼 다 줄여볼게요. 제가 0.9몇 이렇게 해갖고. 0.98. 그림자 없죠? 야, 이거 사이즈를 줄이니까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네. 오, 해결했습니다. 거실에 둔 의자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가죽? 오렌지색 가죽으로 그런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예쁘다. 오렌지색 가죽. 오, 되게 꽉 찼네. 아, 뭐야. 거실에 있는 거랑 색깔까지 세트였잖아. 그래, 이게 원래 여기 있다가 절로 간 거예요. 아, 러그만 하나 딱 놔볼까요? 그럼 뭐 고민도 없이 놔야지, 뭐. 이거 놔야지. 초록이 살짝 섞인 걸로.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쪽이 지붕 안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러그를 여기다가 좀 붙여보면 어떨까요? 아, 러그는 안 된다. 얘가 유리를 받아버리면은 투명해져. 나무도 있던데, 이거 보니까. 나무 아니야, 이거? 우와, 헤링본 나무도 있다. 이거는 그냥 우드?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냥 우드로. 이런 것도 괜찮아. 저기 안에다가 들어갈 거면은. 그러면 요 색깔? 이 나무 색깔? 몇개 정도 필요할라나? 요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나무가 덧대어 있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을까? 됐다. 여기 부분만 뭘로 하면 돼요. 여기를 이제 서포트 빔으로 그러면 낮춰주자. 아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딱잘 맞아버리면. 됐다. 숨가쁜 건축 오랜만이네. 아, 좋다. 이제 자녀방을 꾸밀 건데, 남자 아이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유아라고 해요. 원래는 뭐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꾸몄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한 이 산장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 어떨까. 대신에 뭐 필요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칠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은 줄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밝은 걸로 좀 칠을 한 거야. 그래도 애기방이니까 카펫을 깔아. 요 컬러 써볼까, 오랜만에. 이 기본 스와치는 잘안 쓰고, 전 항상 약간 이렇게 차분한 색을 좋아했거든요? 이런 거? 요첫 번째 스와치 한번 해보자. 맞아, 셀프 인테리어. 애기 기어다니는데 푹신해야 해. 나무는 가시박혀. 맞아, 피나요, 피나. 그리고 지금 아직은 유아긴 하지만, 이 방은 새벽 탈출용 창문이 있거든요? 이게 하이스쿨팩 기능으로 여기를 넘나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식물 커튼으로 예쁘게 꾸며주자. 그때 보니까 이렇게 요런 거 있죠? 위에 그물 쳐져 있고. 딱이다, 이거! 드림하우스 팩으로 이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대신 기능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기능하게 하려면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냥 뭐 장식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역할을 해줄 드림하우스 선반. 여기다가 장난감 같은 거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책을 꽂아도 되고. 요 깔끔한 선반? 이걸로 위층이 있는 것처럼만 보이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무로 할지 베이지로 할지 골라봅시다. 자, 이게 중간나무 1번이고요. 요게 2번. 요게 3번. 그냥 두 가지를 섞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맞추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 완전 어차피 딱안 맞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그물 같은 걸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디버그를 엄청 찾아봤는데, 딱 깔끔한 그물이 없더라고요. 제일 그나마 비슷한 게 뭐냐면은, 심지어 거미줄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비슷한 게 이거야. 이거, 겨울팩에 있는 그 스키장 아이템? 요게 주황색이거든요. 이렇게 오렌지색? 보면은 그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색감이 근데 나쁘지 않다. 난 원래 아예 그 로프 색깔, 그런 갈색이나 흰색을 원했는데, 우리가 이걸 붉은 나무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럼 괜찮은 것 같아. 주황색. 그래, 요렇게 주황색을 포인트로 줬다고 하지 뭐. 그리고 이쪽에 책장이랑 의자 있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책장이랑 의자. 좀더 낮춰야 되는데. 아, 이 틈. 이거를 좀 키울게요. 1.1. 진짜 조금만. 됐다. 근데 드림하우스 또 벽에다 붙이면 아주 또 있는 대로 순질나게 하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갖고. 갈게요. 그리고 다시 재접속했을 때 얘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유저가 그것까지 해야 돼? 유저까지래. 제가 좀 말을 너무 많이 줄였죠? 유저가 그것까지 해야 돼. 이거를 좀 줄여봤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이제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부족해. 여기 식물을 되게 많이 놔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 러그. 플라워 플로라 러그. 이게 되게 질감이 좀 입체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벽에다가 좀 붙여주면 이상할까? 이런 데다가? 이건 이끼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쁜 꽃이야. 그래서 요 아래만 해보면 어떨까? 이게 디버그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안 쓰게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전 이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초록색이 좋은 거예요. 이런 초록초록한 아이템들. 귀여운 거 같아. 귀엽지 않아요? 좀더 깨끗하고 어두운 거 어때? 옥장팩 벽지. 요런 거 어때요? 요거, 이 벽지에 오렌지색이 정말 살짝 섞여 있거든요? 안 섞여 있는 거는 요런 거야. 이게 차이가 이 정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어차피 못 쓰는 공간이라서 인형이나 짐 같은 걸로 채워서 데코를 한번 해볼게요. 뭐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겠지. 너무 유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어항인 척 스티커 한번 붙여보고. 되게 작게? 아무거나 막 붙이니까? 되게 조그맣게. 근데 또 이렇게 꾸민 듯이 안 붙이잖아요. 그냥 막 붙이잖아요, 벽에. 이런 것도. 그냥 벽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저 위에 올릴 거는 뭐 이렇게 만들다 만, 뭐 종이, 딱풀, 이런 거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금통도 위에다 올려놔. 명절 때돈 받은 거 여기다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여기서 엎드려갖고 막 이런 거 갖고 노는 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애기 방에도 트리를 작게. 진짜 놓을 게 없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트리를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 완성돼 있는 거. 요 트리가 근데 조금 더 아기자기하긴 하거든요? 장난감 같은 것도 좀더 달려있고. 아, 이거 할까? 조금 줄였어요. 오, 귀엽다, 귀엽다. 근데 난 여기 트리 이거 러그 있는 거 싫어가지고 넣어서 없애버릴게요.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러그를 깔아주고 싶어. 여기 이런 거 있네, 이 귀여운 거. 요거. 이게 사이즈, 이게 색감이 아주 예쁘다고. 그리고 오디오도 놔줘야지. 애들 춤추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른들은 춤좀안 췄으면 좋겠는데 애기들은 귀엽더라고. 이거를 서랍으로 막자. 좋아. 서랍 막는 거 좋아요. 노란색 나무로 할까? 나뭇결이 있어야 예쁘잖아. 아래에다가만 두개 넣자. 잠깐만. 이런 거 넣고 싶다, 갑자기. 아니, 하지 마. 아, 이런 거 귀엽잖아, 인형의 집. 꼭
우리 집 같잖아. 에이프레임이네, 이것도 뭐. 이 색깔 너무 귀여운데요? 민트색?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앞에다가 놓을까?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아, 여러분, 이걸 꼭방 안에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방 안에다 놓으면 이 창문을 못 쓴다고. 아, 여기 있는 게또 이쁜 것 같아. 여기다 놓고. 아니, 바닥 색깔이랑 이게 좀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 어차피 지금 안쓸 거니까 여기를 막아. 그니까, 이거를 유아 시절에는 몰랐던 거야. 어린이까지도 이걸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져서 이거를 가죽 가방에 넣었어. 그때 눈을 뜬 거지. 아, 이게 넘나들 수 있는 창문이구나. 좀 비어있던 이 벽을 뭘로 채울까? 포스터나 뭐 액자? 우와, 귀여워. 나무 어때요? 이 다람쥐 너무 귀여운데? 이거 입체 스티커 만들어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뒤에가 지금 똑같은 나무색이어서 잘 티가 안 나. 그래서 입체로. 어,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여기 완전 가을 느낌이다. 셀프 인테리어를 한 그런 컨셉으로 꾸며본 자녀방.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앞에를 이렇게 통창으로 했잖아. 근데 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창문 세 개일 뿐이거든요? 전 여기를 뚫고 싶어졌어요. 딱요 정도만 뚫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울타리에서 내다보는 요런 뷰.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도 요렇게 조금 있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요? 계단을 여기? 지금 이쪽이 좀 쓸데없이 넓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좀 써보자. 여기 딱 요만큼 계단으로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여섯 칸짜리 계단을. 생각해보니까 엄청 대공사는 아니네. 아, 문까지 이걸 연장하자고요? 우와, 괜찮을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박수.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다. 책 선반들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수작업으로. 그러면은 심화대를 한번 보고 또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뭐였더라? 이거. 책이 꽂혀있는 책장. 이런 느낌 살려가지고 저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드림하우스에 있는 거를 갖다가 막 조립을 해보자. 일단 책장이 있기는 해야 돼. 좀 자연스럽게 책이 꽂혀있는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를 통일시켜주는 거 괜찮다. 색깔은? 요 색깔. 아니면 여기다가 옷을 걸까요? 2층에도 뭐 이제 추울 때 입을 수 있게 가디건 걸어 놓을 수도 있잖아. 사이즈가 딱 맞네? 커피포트를 여기다가 놓을까?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은데요? 깊이도 어느 정도 맞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드림하우스 팩 쓸게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여기다가 가득 책을 쌓아야 돼요. 그게 문제야. 지금 이건 되게 쉬웠어. 어떻게 해야 쉽게 할수 있을까? 오랜만에 해보는데, 이거? 아, 여기다 꽂아놓은 책을 가져오자고요? 아유, 좀 그렇긴요. 좋죠. 룸메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거 내가 좀 쓰는 거지. 예, 땡큐죠. 아유, 이렇게 촘촘하게 책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대? 이것도 그렇게 날로 묶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 숫자를 입력해야 되고 제 손가락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찔렸나 봐. 근데 이제 조금 막 크기를 키우면 좋을 것 같아. 봐봐, 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산다니까? 조금만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무도 뭐라고 안 했대. 크게 키우니까 더 괜찮은데? 사이가 좀더 메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더 세로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그러면 벽 조명을 놓을까요? 하이스쿨 팩에 있는 조명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 딱 놔주는 거지.
조명 하나 놓을까? 조그만 거? 이런 거. 많이 안 밝은 조명. 오, 예쁘다. 조명 놓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작은 침대랑 컴퓨터 책상을 둔다 치고, 그럼 여기는 원형 테이블 둘까요? 여기가 원형 테이블이 없어. 1층에도 좀 넓게 요런 거. 오, 이 조명 좋다 좋다. 이런 것도 엉덩이는 편할 텐데. 뭘로 할까? 아이고, 지금 딱 요거다. 너무 귀여우니까 저거는 겨울팩 의자로. 와, 맘에 들어. 그리고 여기에 1인 소파 하나 딱 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되게 편안하게 생긴 거. 세라젬? 이거요? 세라젬 맞아요, 이거? 그럼 2층에다 진짜 안마 의자 놓을까? 어차피 마음에 드는 의자도 없었는데. 안마 의자를 위에다가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여기를 작업실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블 침대는 조금 큰 것 같고, 어차피 여기 벽에다 붙여야 돼서 여러분들이 또 어차피 사랑 나누기 못하는 침대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칸짜리 침대를 놓을게요. 이런 거 이쁘네. 글을 쓰신다고 했어요. 글 쓰는 책상. 이런 거? 이게 더 예쁘다. 원목 느낌. 색깔도 딱 첫 번째 스와치 이게 좋은데? 그리고 컴퓨터 좋은 거 놔드릴게요. 타자기? 그래, 요 느낌으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액자 들어가는 게 좋겠죠? 피트니스 팩 있으셨지, 참. 이거 어때? 푸릇푸릇한 이런 그림도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메모를 찾아볼게요. 메모가 어디냐면은 디버그, 육아일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별거 없음, 아니 볼거 없음, 진짜 볼거 없음 뭐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모지입니다. 쭉 올려보면 이게 메모지. 쭉 올리면 이게 메모. 메모. 여기 액자 위에 넣다 붙여. 우와, 괜찮다. 그니까 이 액자가 아주 이쁜데요? 여기 돈가방이 있었는데? 돈가방은 어떻게? 여기 액자 뒤에다가 놔드릴까요? 딱 들어가네, 어떡해? 조금 튀어나오게. 시몰리온이 보여. 저기 있습니다, 룸메님. 가져가세요.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림이? 요렇게? 그러네? 그러면 세 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비슷한 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색깔이 좀 다른데 구름 같은 것도 좀 이어져요. 이걸 여기다가 놓을까? 좀 더 넓은 벽을 채우는 게 낫겠죠? 이 욕실의 포인트는 욕조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팬드럴로 한번 쪼개자. 여기에도 갈대? 갈대를 심어볼까? 여기다가? 느낌 있는데? 그럼 여기 조약돌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자. 여기 울타리를 치는 거야. 잠깐만. 근데 밑으로 내리면은 저게 보일 거 아니에요. 곤란한 걸? 그러면 이걸 플랫폼으로 올리면 되지.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어. 크기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플랫폼이 너무 높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밑에 있던 풀. 2층 전구는 그냥 모던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막 엄청 안 어울리지도 않아요. 색깔이 이뻐가지고. 독도 테이블 예쁜 거에다가 수건이랑 조명 올려놓자. 오, 색깔 봐. 색깔 완전 찰떡이야.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오, 괜찮은데? 이 분위기? 초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런 거 넣을까? 조화로운 세이지 양초. 오! 이거 잘 어울린다.
수건을 놔드릴게요. 2층에 갑자기 갈대 있는 거 좀 웃기네. 갈대로 포인트 준 2층 욕실. 꽤나 대단해 보이게 만들었네요. 봐봐. 이쪽으로 이제 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차고가 이쪽이잖아요? 뭐 이렇게. 차는 이쪽으로. 여기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뒷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아, 여기도 계단을 놔야 되겠다. 뒤쪽에도.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 여기 다 나갈 수 있어. 맞아, 사방이 산책길인. 여기 다 나무로 메우고 텃밭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솔잎 덮프? 이걸로 해보자. 그래, 바로 쌈 싸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텃밭도 있고 이제 그 앞에 뭐 텐트 같은 거. 요 정도면, 이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진 또 길을 내줘야죠. 이렇게 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무 쇼핑을 해봅시다. 나무랑 덤불 같은 거를 이제 카탈로그에서 다 골라놓고 이제 배송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몇 개를 고르고 심어볼게요. 현백나무 같은 것도 좋지. 이 분위기랑 잘 어울리잖아. 그리고 이게 또 겨울에 보면 이런 나무들이 이뻐요. 이파리가 살아있어. 이것도 맞아, 트리같이. 캠핑팩에 있는 나무들도 이뻐. 소나무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이쁠 것 같아. 바위도 살짝 자연스럽게 놔주면 좋으니까. 요런 것도 좀 은근히 필요해. 이거 굉장히 애정하는 기본 게임 디버그. 풍성하고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퀄리티가 좀 좋아. 그래서 요것도 하나 빼고.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좀 작게 줄여볼게요. 그리고 내가 키워서 쓰면 되잖아. 뭐 뭘 먼저 할 거냐면 바위를 여기저기 한번. 조경 꾸밀 때 바위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자연스러운 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위들을 미처 골라내지 못한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산 거야. 이런 데도 바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한번 먼저 심어볼게요.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풀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이렇게 바위를 떨어뜨려서 많이 배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큰 나무. 이런 거? 엄청 큰 걸 여기 놔도 예쁠 것 같은데? 뒤쪽에? 그리고 이 주변에 작은 거 하나. 얘도 이쪽으로. 이 나무 진짜 이쁘다. 아, 이것만 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쁜데? 이거 어디냐 나무냐면은 이 캠핑팩 나무. 앞에다가도 좀 더 놔야 되겠는데요? 나 높은 나무는 이쪽으로만 심을게요. 그 다음에 소나무들. 소나무도 이쁘지. 원래 크기가 이렇게 커. 근데 이거 너무 크니까 한 0.85? 이 정도 줄여가지고. 이거 이 나무는 좀 많아야 돼. 일단 0.85짜리 나무들을 이런 데다가 쭉 심어볼게요. 나무가 좀 모자란다. 쇼핑을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아, 근데 이게 제가 길을 이렇게 데크를 통하게 그었는데 이 옆으로도 그어야 되겠죠? 이게 굳이 여기 집을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대신에 여기는 풀을 심어줄 거예요. 여기는 풀, 여기가 길. 가족들 사주에 목이 부족해도 되겠다. 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 아, 사주에 나무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했네. 아직 종류가 이렇게 3개가 더 있어요. 소나무 종류. 어? 아니다, 4개. 얘네들은 완전 트리처럼 생겼다. 이 풍성해 보이는 소나무를 조금 비어 보이는 데다가 군데군데 넣어볼게요. 이 앞에도 놓고 여기도. 여기 길 옆에 이렇게 놓는 것도 이쁜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네들도 딱 두 그루씩만. 이제 소나무들은 다 났고 요런 거 있죠? 말라깽이 편백나무. 이게 말라깽이 편백나무래. 요런 거를 원래 되게 크네요. 이제 빈데다가 좀 꺼내놔 봅시다. 빈데다가 메워놓는 거지.
되게 종류가 많아, 나무 종류가. 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욕조가 있으니까 이 주변을 살짝 이렇게 나무로 가려도 좋을 것 같아요. 계단 옆에다가. 아니, 나무가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통통한 나무들은 이렇게 세 개를 골랐었거든요? 이게 흑단나무래, 흑단나무. 조금씩만 줄여가지고 이 제일 큰... 이게 아마 산사나무인가 그럴 거예요. 이 캠핑장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살짝 노란 애들, 얘네들은 이런 사이사이에 끼워주면 이쁠 것 같아, 색깔이 딱.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다 놔야 돼. 이게 근데 너무 환하죠? 이 덤불이. 얘가 너무 크니까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해서 채워볼게요. 잠깐만, 여기 있는 이 색이랑 너무 다른데? 아, 근데 저 이거 색깔이 너무 튀어가지고 조금 거슬려요. 하이스쿨 아니면 코티지에 이거랑 똑같은데 진한 덤불이 있어. 그걸 좀 찾아볼게요. 제가 이왕이면 기본 게임 쓰려고 했는데. 봐봐. 이거 하이스쿨 팩에 있는 덤불이고, 코티지 라이프에 있는 것도 요렇게 진한 색이거든요? 차이가 확 느껴지죠? 얘네들이 그리고 음영이 좀 더 강해.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기본 게임에 있는 덤불 대신에 요걸로 좀 대체를 해볼게요. 다시 지워. 차이 많이 나죠? 요걸로 해야 되겠다. 하이스쿨 팩에 있는 게 이쁘네요. 너무 재밌다. 나 진짜 이 조경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꾸미고 아기방을 꾸미고 저 A프레임 구조를 만졌던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나만 이렇게 재밌어? 조경 싫어? 왜 싫어해? 조경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조경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왜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아, 실내가 더 재밌어서? 막막해요. 그 막막할 때 길을 먼저 내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길 막 그렸잖아요. 저도 하기 전엔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길을 최대한 많이 쪼개서 구역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길을 먼저 그려봐. 그리고 그 길 옆에다가 나무랑 덤보를 채우면 조금 좀 쉬운 것 같아요. 길을 제가 잘 낸다고요? 응? 길을 잘 낸다고? 감사합니다. 약간 정교해진 것 같아. 공부 비법이 뭐야? 했더니 그냥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적당히 놀아서 나는 마음이 좀 기분이에요. 뭐가 어려워? 뭐? 아, 죄송합니다. 아, 안 할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해보래. 아니, 요렇게 빈 사이사이에 큰 덤불을 놔주면 되잖아요. 왜, 뭐가 어려운 건데요? 됐잖아, 이렇게 그냥 놓으면 되잖아. 왜, 뭐가 어려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기였습니다, 다. 아, 저도 어려워요. 저도 뭐 잘 못해요. 아, 그냥 놓으면 되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경은 그냥 풀이 알아서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니까요? 그냥 원래 이렇게 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원래 여기 있었어, 이 풀이. 열받았어요? 구독 취소할 거예요? 룸메님들 구독 취소할 거예요? 열받아서? 어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구독 취소 안 할 정도로만 까불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좀 수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직 구독 취소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 룸메이트 까이는 상황이라뇨.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아니, 조경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고민 상담해주는 거였어요. 귀여워요, 오늘. 아프대. 아유, 눈물 나. 뭐가 그렇게 좋니? 아니, 여러분들 너무 반응이 웃기잖아. 물이 있으면 예쁘겠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어디다가 넣지? 와, 숲길 옆으로 시냇물 느낌? 자리가 될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시냇물 느낌.
아, 근데 여기를 시냇물로 하기에는 이쪽은 안 될 것 같고, 아, 이 앞으로 할까? 이렇게 할까? 이쪽으로 한번 내볼게요. 이게 얇게가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한 이만큼만 하고 싶은데, 요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땅 밑으로 나와서 땅 밑으로 사라진다 그런 느낌.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를 그러면 제일 작은 걸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이 정도로 해서. 엄청 깊은가? 이 정도는. 잠깐, 장미야! 미안한데 여기 좀 들어가봐. 높이가 가늠이 안 돼서 그래. 봐봐, 봐봐. 그래, 이 정도면 사람을 아,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죠? 저 높, 깊이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여기가 조금 넓었습니다. 에? 버퍼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하나도 못 들으셨겠네. 어차피 여기 들어갈 일 없어, 신들은. 못까지 들렸어요. 다 들으셨네요, 그러면. 다듬으면 근데 이게 좀 작아져. 요 동그라미 지형다지기 툴로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좀 낮아진단 말이야.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애들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근데 사실 풀로 가릴 거라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물 한번 넣어보자. 아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 끝을 이렇게 바위 같은 걸로 막아달라는 거 아니야. 여기로 물이 지나가는 느낌? 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약간 여기가 떠있는 거지. 이렇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쵸, 요거 말씀하신 게 맞죠? 오,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물로 채우면은 조금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여기 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땅 밑으로. 아, 좋아. 여기도 할래. 이 은근히 재밌네요. 중간 점검, 물 넣어볼게요. 물이 여기로 지나가는 거잖아. 물 높이도 딱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디버그 나무 놓을까요? 어차피 여기는 굳이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괜히 나무로 된 다리 같은 걸 하나 놓고 싶네. 아일랜드 라이프에서 옛날에 봤어. 이런 거. 이거 좋다. 이거 다리 이렇게 이어도 되잖아. 되게 낮게. 계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거를 그러면 쭉 이어서 한 3개? 3개를 이어. 되게 삐뚤삐뚤해. 겹쳐볼게요. 색깔도 이쁘다. 아유, 충분하네, 충분해. 이거 어디다 놓을까? 요렇게. 그러려면은. 높이를 팍 낮춰. 계단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요 삐죽삐죽한 잔디? 요걸로 메워볼까요? 이게 또 물에 잘 어울려, 물가에. 물잔디. 자연스럽게 이 지형 칠이 안 보이니까. 그럼 여기에 그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물고기. 이런 민물고기. 시골 물고기네, 이름도. 여기 잘 보이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두 개 놓고. 그리고 여기는 모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기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 대신에 요런 청둥오리? 청둥오리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반딧불이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봐봐. 요렇게 오리랑 물고기 이 안에 있어요.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여깄다. 여기 물고기 조그맣게 헤엄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나무로 메꾸기 전에 캠핑장이랑 작은 밭 해줘야 되겠는데요? 요거랑 텐트를, 진짜 텐트를 놓을까? 좀 약간 파스모포비아 캠핑장 느낌 나지 않아요? 초록색 텐트. 제가 지금 스타 탄생팩 아이템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꺼낼 게 뭐냐면은 이거 소품이거든요? 그 배우들 연기할 때 쓰는 소품? 요 텐트를 놔주는 거야. 가짜 텐트. 꼭 애들 텐트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 놔주고.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리용 모닥불. 가짜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느낌 있어서 이걸 따로 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 놓으면 어떨까.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좀 비슷해요.
플레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걸 지하실에서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봐봐, 안 되죠? 그러면 요만큼 지하실을 파. 되게 해. 얘를 아래로. 이거는 장식이어가지고 불 안 나요. 이렇게 하고 아래에 있는 방을 없애줍니다. 그럼 위에랑 색깔이 맞거든요? 이게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 다시 요거를 눌러서 불 피우기. 와, 요 느낌 있죠? 봐봐, 장작 추가하기. 요렇게 이 갬성을 살려가지고 스튜를 끓이는 거지. 어? 이거 쓸까? 여기 캠핑장 입구 요 느낌으로? 이런 울타리도 있고. 어, 낮은 게 없나? 요걸로 할게요. 전부 다는 건 아니고 약간 일부만. 그러면 장미가 여기를 통과하는지 볼까요? 뭔가 좀 막아버리게. 아, 여기는 이미 텅 빈 걸로 됐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쭉 여기다가 붙였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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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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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 똑똑해. 아,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줄입시다. 얘를 새싹 같은 느낌. 아니면은 0.01. 어, 이걸 줄이니까 또! 아니, 줄여서 그래?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크게 못생기게 놔야 돼? 높이를 내리면 크기를 줄이지 말고? 진짜 새로운 시도네. 어? 이 자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되면 이 위로 가리면 되잖아. 된다, 된다. 어, 낮추니까 됐어요. 와, 팍 낮추면 혹시나 이거 못 집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 살짝 잔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살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런 거 덮어볼게요. 야, 굿굿이다. 원래는 울타리를 쳐주려고 했는데 울타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돌 같은 걸로 그냥 구역을 구분해준 느낌으로 꾸며볼까요, 여기는? 이거. 아, 일자가 아니네? 아, 일자도 있다. 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섞어볼까요? 마음에 들어버렸어. 아, 이거 하면 못 지나가요? 어, 진짜? 그러면 좀 이렇게 떨어뜨려줄까? 지나갈 수 있게? 틈을 내줄게요. 그러네, 여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네. 이런 통나무는 어때요? 시골 벤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여기 앉는 거예요. 널 기다릴게. 아, 그럼 여기다 진짜 갈대 놓을까? 아까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갈대 얘기했을 때 쭉 고백할 게 있어요. 흐린 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갈대를 많이 썼잖아요. 요거를 좀 이어가는 연장의 느낌으로 탕수육처럼 생긴 갈대를 저기로 좀 가져가 볼게요. 아, 이거 여기 뒤에다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럼 여기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갈대로. 미니 갈대밭으로 해, 그럼. 미니 갈대밭. 화분을 가리면 돼요, 내려서. 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예쁜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난 이제 좀 마음에 들어. 이 갈대 때문에. 저 그럼 지형틀 조금만 더 볼게요. 잘 안 보여. 가까이 봐야 돼, 이런 거. 좀 자연스럽게.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안 돼 있어. 아, 가로등? 좋아, 가로등.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화면으로 봐서 그래. 막상 막 뜯어보면 그렇게 막 엄청 잘하지 않았다니까? 방송빨? 화면빨이 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제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제가 언제 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풀이 났다고 생각하고 꾸몄는데 정원이 쑥대밭이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그러면 쑥대밭이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여러분, 저 자극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그런 말막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자꾸 저 자극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기도 이거 봐봐, 완전 지 멋대로잖아 바닥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여기다 그리고 가로등을 하라 그랬지. 되게 낡은, 이런 거 어때요? 그럼 램프? 나 이거 잘안 썼던 아이템인데 이거를 한 칸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까요? 그럼 기름등은 빼자. 이게 높이가 어차피 안 맞았어. 어느 정도 맑아? 어머. 야, 이거를 조금 여기저기 놔야 되겠다. 이거 되게 예쁘다. 여기 텃밭 쪽에다가 이 입구에도 하나 놓을까? 하나 줄여서 계단 조심하라. 이쪽에다가 중간에 하나 또 있으면 좋겠어. 말발굽 던지기. 좋아요. 이쪽에 맞네. 뭔가가 할게. 그리고 나무가 높으니까 여기다 농구대 달아주면 어때요? 자연 파괴지만 그래도 뭐 심지니까. 여기 나무 위치 괜찮은 것 같아. 이 농구대. 제가 또 언제 심지에선 마음껏 자연을 파괴해도 돼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 이거지. 심지에선 마음껏 자연을 파괴해도 돼. 이렇게 요만큼만 파괴할게요. 심지 자연. 야, 에이프레임 숲속집 리모델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굉장히 대공사였어요. 그래도 완성하고 보니까 이 주변 풍경이랑 우리 집의 부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무도 좀 비슷비슷한 거 쓰고 톤이 맞는 느낌? 이렇게 입구에는 차 두 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를 좀 넓혔고, 유아긴 하지만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유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 과학 아지트.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캠핑장을 먼저 가서 구경해볼까요? 이쪽은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다. 자, 이렇게 캠핑장. 캠핑장 겸 미니 텃밭이거든요? 여기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네도 있고, 진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캠핑 텐트도 있고요. 그리고 미니 텃밭이니까 요 아이템 딱 3개만, 욕심 부리지 않고 3개만 배치를 해봤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요렇게 야외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아니, 여름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요? 잠자리 때문인가? 그리고 집 옆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나무를 진짜 많이 심었어요. 이쪽으로. 근데 보니까 여기 바닥을 흙바닥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취향에 따라서 흙바닥으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벌통이 있어요. 직접 수확할 수 있어. 벌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열심히 꿀을 모으고 있는 거야. 뒤쪽에 왜냐면은 꽃이 있기 때문에 벌에게도 최적의 동선. 이 앞에도 꽃이 많았네. 좋아 좋아. 그리고 뒤로 가면 제가 자연을 조금 파괴해서 심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농구대도 나무에 붙였고요. 이렇게 뒷문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들어가는 입구는 이 계단 이쪽으로, 뭐던가 산장 그 어딘가의 분위기. 여기 위를 좀 뚫어가지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 해봤어요. 채광도 좋죠. 그리고 여기는 좀 공간이 독특한데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고 화장실 겸 세탁실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그냥 바깥으로 나무 가득가득 보이는 것도 괜찮은데요? 여기도 좀 모던과 산장 그 짬뽕 그 느낌이고 설거지 뷰는 특별히 갈대를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대형견 키우신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여기 방석이랑 애기 먹이 그릇 놔줬고요. 그리고 세탁실은 이렇게 좀 작게 그냥 통로를 활용해가지고 해봤고 화장실 여기가 되게 아늑하고 독특해요. 왜냐면은 욕조 옆에 난로 여기서 거품 목욕하면 또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우리 룸메님의 요청으로 이끼돌을 변기방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변기방에 이끼돌을 넣어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푸릇푸릇한 분위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귀엽고 저기에다가 넣어봤고요. 그 복도를 통해서 이제 침실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미니 트리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방이 이제 부부 침실. 들어가면 이쪽 뷰도 나쁘지 않네. 제가 일부러 커튼들은 좀 많이 안 달았거든요. 그래도 저 입구랑 멀어가지고 그렇게 심생활 보호도 좀 어느 정도 돼. 여기는 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유리지붕을 달아달라고는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달아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해를 받을 수 있어. 직사광선을 이렇게 드레스룸 대신에 테이블들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가면 뭐 목공 작업대 저는 하나 배치를 해봤고요. 아이방이 또 옆에 있거든요. 여기 아이방 들어가 볼게요. 뭐 물건 날라갔을까봐 전 좀 걱정되는데. 자, 오! 뭐야! 이거 누가 꾸몄어? 여기는 이 산장 분위기를 그대로 좀 가져가고 대신에 오렌지색으로 좀 포인트를 준 복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반대쪽은 이렇게 인형의 집이랑 침대가 있고요. 이 창문이 특별한 게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크면 인형의 집을 치우고 이제 새벽 탈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방까지. 자, 여기가 이제 2층인데 2층은 이제 작업실 겸 서재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침실 겸 서재. 사실 침대를 놔달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워낙에 방 크기도 크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싱글 침대 하나 놔봤고요. 이쪽에는 이제 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좀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을 가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 다 쌓아드렸고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책 읽거나 글 작업할 수 있게. 책장 예쁜가요? 그리고 안마 의자까지 한번 놔봤고요. 네, 맞아. 그리고 이쪽도 제가 허연 지붕이 싫어가지고 갤러리 아트로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 안방 위 지붕도 마찬가지로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2층 욕실. 여기도 꽤 넓어요. 그리고 원래 공사 전에도 창문 앞에 욕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살려서 통창 앞에다가 욕조를 배치해봤습니다. 여기도 갈대가 있고 이런 뷰로 반신욕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가 현관 위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을 이렇게 마주할 수는 있다. 신소재라서 밖에서 안 보여요? 좋은데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대공사였다, 진짜 엄청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인데 여기가 눈 오는 분위기가 진짜 예쁘대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소나무가 많아서 초록초록한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모던을 한 숟가락 더해본 산장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룸메님이 계속 지켜보셨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